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 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 보정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주민 소환 운동본부는 오늘 밤 보정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인데 유효 서명 부족부는 충분히 넘길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지사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서명 수임인들이 서명자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닙니다. 주민 소환 보정 활동 때문에 왔는데 잠깐 문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등록 번호나 주소 오류로 경남 선관위가 무효로 판명한 서명들입니다. 지난 10일 선관위로부터 8만여 명의 보정 대상 서명부를 전달받은 주민 소환 운동본부는 일주일간의 분류 작업을 거쳐 오늘까지 서명부 보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7,300여 명의 수임인들이 폭염 속에서 18개 시군을 돌며 서명자들을 일일이 찾아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부에 연락처가 없어 주소만으로 서명자를 찾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운동본부는 유효 서명 부족분 2만 7천여 명은 무난히 넘길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취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뭐 비율로보다도 가장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3만 명 이상은 가능하다. 운동본부는 오늘 밤 10시쯤 보정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보정 서명 숫자가 3만 3, 4천 명이 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정 서명부를 받으면 열람과 이의 신청,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 다음 달 26일쯤 전체 회의를 통해 주민 소환 발의 또는 각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정한 서명부가 홍지사 주민 소환 투표 발의 요건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